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만든 웹페이지가 작은 화면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릿과 같은 곳에서도 볼만하게 잘 표현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저는 그 웹페이지가 하나 필요해요. 뭐 정보들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런 웹페이지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본적인 코드가 필요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파일 중에 index.html이라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 요거를 그대로 mobile.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요 코드랑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코드가 필요하신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만든 수업에서 자, 이렇게 생긴 주소로 들어가셔서 웹사이트 만들기라고 하는 항목에 예제 index.html이라고 웹을 통해서 공유한 이 코드를 카피해서 mobile.html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데스크탑 브라우저에서 열었을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제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열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뭐 웹서버 같은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잖아요. 즉,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크롬 브라우저를 까시고 거기에 보시면 검사라고 하는 이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검사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밑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그 스마트폰 비슷하게 생긴 저런 아이콘 있죠? 저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Ctrl Shift M 키를 윈도우에서 누르면 아, 모바일 그 맥이면 Command Shift M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이 화면이 뭐냐면 예, 제가 뭐 이전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자, 요거는 뭐냐면, 모바일로 봤을 때 요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폰 6를 선택했는데, 아이폰 6에서는 요렇게 보인다라는 거고, 딱 보기에도 굉장히 글씨가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은 이렇게 더블 탭을 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게 되는데, 자, 요런 경우에 저 웹페이지의 그 크기가 화면의 크기에 탁 맞춰주면 좋겠죠. 다시 말해서 데스크탑이면 화면을 넓게 쓸 거고 스마트폰이면 화면을 좁게 쓸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서 그 브라우저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웹페이지를 일단 열고 제가 여기에다가 메타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으로 뷰포트라고 하는 내용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에는 with는 폭이란 뜻이고 device는 장치라는 뜻이고 with는 폭이니까 즉 화면의 폭을 device의 폭만큼 지정해라 라는 그런 의미의 메타 태그예요. 자, 그럼 한번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더 좋아요. 뭐냐면 컴마 이니셜 initial scale을 1.0으로 하게 되면 리로드하면 차이는 없지만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웹사이트를 모바일 화면에서 볼 때는 화면을 키우고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즉 그런 거를 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줌을 1.0 즉 화면을 확대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은 상태로 웹페이지를 시작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복잡한 테크닉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맥락에서는 우리는 지금 CSS와 같이 디자인과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테크닉을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이 웹페이지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모바일에서 봤을 때 적당하게 보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HTML의 태그 중에 메타 태그에 네임 값으로 뷰포트를 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웹브라우저는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화면의 크기를 각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크기로 표현을 해줘서 이렇게 보기 좋은 형태로 화면을 표시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 코드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놓게 되면 데스크탑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또 봐야겠죠? 데스크탑에서는 원래 보이던 것과 똑같이 보여요. 다만 화면의 크기가 작은 디바이스에서는 최적화돼서 보여진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저 코드는 아시겠죠?